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타입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다가 이번에는 요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리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블루투스 이어폰 또는 그냥 이어폰에 대해서 하면서 더 컨슈머적인 것 중에 하나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서 좀 리뷰해 주시면 어떻겠냐. 집에서 들을 만한 그런 스피커, 그냥 그게 막 음악을 갖다가 막 집중해서 듣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을 때 그냥 배경음악으로 잔잔하게 나오는 거꼭 굳이 진짜 막 스테레오 컴포넌트가 있어 갖고선 집에다가 막 이게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식탁에서 뭐 부엌에서 아니면 서재에서 방에서 그냥 간단하게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잔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악 플레이가 가능한 스피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도 고민하다가 제가 일단은 집에 있는 거를 다 털어갖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면서 그나마 좋은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 글쎄 그게 뭘까요? 그냥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갖고 집에서 편안하게 음악 듣는 그런 스피커겠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막 모아봤더니 뭐 저희 집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는 제가 수년 전에 선물 받았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아너 수고했어 그러더니 뭐 내가 선물 줄게 그러더니 뭐 이거 주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이게 뭐야, JBL 로고 박혀있는 이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더라고요. 그래서 충전해서 소리 들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똘망똘망한 거예요. 이게 그냥 똘망똘망하다는 게 음악이 크게 나오고 뭐 그래서 거기서 음질이 좋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음악 듣고 들으려고 집안이나 방에다가 이렇게 틀어놨을 때그 쨍쨍거리는 소리보다는 이걸로 들으면 편안하게 소리가 잘 들리니까요. 미드부터 고역까지는 아주 깨끗하게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전잘 이용을 해요. 이거 갖고 저는 주로 하는 게 휴가 갔을 때뭐 바닷가 이런 데에서 선베드 옆에다가 이거 갖다 놓고선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볍고 이동하기 편하고 해갖고선 전 종종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집에 있었고 다음에 또 제가 또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LG에서 70주년 기념으로 만든 스피커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골드스타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요거 로고 하나 때문에 야 이거는 오래 갖고 있어야겠다. 여기에 보면 70, 뭐 70, LG 70 Anniversary라고 딱 적혀 있어요. 70주년 기념으로 딱돼 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고요. 뭐좀 있다면 얘보다는 저역이 좀더더잘 나오긴 하지만 중역이 너무 세요. 예, 중역이 너무 세서 고음이 좀안 들리고 저음도 좀안 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틀때 얘는 EQ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EQ를 좀 적용을 해서 음악을 듣습니다. 뭐 이런 스피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스피커, 네, 얘예요. 클로바라고 하죠. 클로바하고 왜 하면 이제 대답하고 얘한테 날씨 물어보거나 뉴스 물어보면 뉴스도 얘기해주고 얘를 통해서 TV 같은 거 LG U 플러스 같은 계열이면 TV 채널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런 스피커고요. 특이한 거는 블루투스에서 음악이 재생이 가능한데 사방으로 소리가 방사각 되는 타입이어서 집안 어디다 놓고 그냥 있으면 음악을 갖다가 360도로 들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거를 갖고선 음질을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집안에 아무 데나 놓고서 음악을 들었을 때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BGM 음악을 같이 즐길 수 있다. 백그라운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면에서는 되게 높게 사고 싶어요. 그리고 얘는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요. 소리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잘 나와요. 나쁘지 않아요. 물론 조금 싼티 나는 소리이긴 해요. 여기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고 뭐 안에가 이렇게 좀 어떤 구조로 돼 있지 모르겠지만 저음이 약간 좀 따뜻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느낌? 예, 그런 게 있어요. 좀 하이가 조금 거칠은 느낌? 그런 것도 약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런 스피커에서는 굉장히 쓸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저 딸이 주로 듣고 저 딸은 보통 샤워할 때도 갖고 들어가요. 샤워할 때 들어서 화장실에서 음악 틀어놓고 샤워도 합니다. 네,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 딸이 쓰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피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스피커는 사실 오늘 뭐냐면 주인공은 바로 얘입니다. 얘 이름은 리브라톤 Zip
민이라는 애예요. 스피커처럼 안 생겼죠. 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전혀 스피커처럼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는 저희 옛날에 보온병 또는 밥통, 예, 제 시절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었거든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닐 때 그 도시락 모양입니다. 이렇게 뚜껑 이렇게 열면 안에서 밑에 국그릇 있고 밥그릇 있고 반찬그릇 있는 그 딱 밥통 모양입니다. 네, 딱 밥통 모양에서 저도 별명을 밥통으로 붙여놨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독특해요. 독특해서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건데요. 얘의 일단은 특징은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뻐서 예,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뻐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보세요. 보시게 되면 겉에 피니쉬 같은 것 자체가 이 하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거,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유리에 터치하는 이 부분들이 전부 애플 느낌이 납니다. 애플 마우스 보게 되면 이 그로스 필링으로 되어 있는 애플 마우스 있죠? 그 마우스로 되어 있고 얘가 사실 터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얀 부분들은 애플이 갖고 있는 그 하얀색 재질, 약간 고무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재질의 애플 피니쉬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게 그 뭐 에어스테이션이라든지 애플에서 나오는 옵션들 그 액세서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재질이에요. 그 재질의 또 회색의 이 고무 부분이고 그래서 이 피니쉬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마음에 들고 이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남들하고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갖다가 디자인을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지 않잖아요. 왜냐면 제가 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요, 여러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음질이 나와요. 예. 저도 놀랐어요. 듣고선 오? 이거 뭐야? 음질 왜 이렇게 좋아? 들을만한데? 일단은 들을만한데의 기준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던 뭐 스피커들의 그런 음상 정의라든지 뭐 주파수 편차가 어떤지 이런 거는 제가 표현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모노 스피커고요. 그렇죠? 음상 정의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스피커가 한쪽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360도로 퍼져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서는 음상 정의가 어떻고 뭐 디테일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단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뭐냐면 일단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와요. 듣는 순간 그냥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저음부터 시작해서 고음까지가 굉장히 플랫한 느낌의 모든 주파수를 잘 표현해내고 있고 그 밸런스가 어디 모서리 튀어나오지도 않으면서 평탄하게 다 잘 들리는 되게 고급진 소리가 나와요. 특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는 미드부터 하이까지 있는 그 소리가 되게 이쁘게 나와요. 예, 특히 하이는 되게 거칠지가 않아요. 이 안에 보니까 스피커가 이제 그 돔 트위터, 그러니까 소프트 돔 트위터 또는 실크 돔 트위터라고 하는 이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 하이 프리퀀시가 들어가 있어요. 드라이버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이가 굉장히 부드럽고 곱게 나와요. 이쁘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 로우는 안에를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 로우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쪽 방향으로 3인치 드라이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하이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쏘게 되어 있고 밑에서 로우가 3층 이렇게 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이를 반사판을 되게 물결치는 모양의 반사판을 만들어 놓고 이 반사판의 소리가 양쪽 위에서 부딪히면 사방으로 촥 퍼지게 이렇게 퍼지는 방식을 썼어요. 근데 그거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 프로 쪽에서 얘기할 때 이걸 코히어런트 하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고음 드라이버와 저음 드라이버가 있을 때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소리가 정확하게 일치해서 가야 되는데 고음 드라이버와 저음 드라이버가 나눠져 있으면 듣는 사람이 머리 위치에 따라서 저음이 늦게 도착하거나 고음이 늦게 도착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시차가 발생되면서 콤필터링 에러라든지 아니면 페이즈가 뒤틀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딱 쏘면서 사방으로 같이 촥 퍼지게 되어 있다 보니 시차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시차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저희가 코히어런트하다 또는 코엑셜 타입의 스피커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그 방식을 썼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드부터 시작해서 고음까지 되게 깨끗하게 이어져요. 음질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3인치 드라이버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패시브 레디에이터라고 해서 이 3인치 드라이버가 움직일 때 그 압력을 이용을 해서 밑쪽에서 이렇게 진동을 해주는 판이 달려 있어요. 이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사실은 그 더 저음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거든요. 걔네를 통해서 더 저음을 갖다가 진동을 더 만들어내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되게 딥한 저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있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저음감이 없다가 그게 있어 버리면 저음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소리를 듣는다면 그 저음감은 저음의 봉봉거림은 있지만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되는 저음은 아니에요. 저음 자체가 딱딱하게 턱턱턱 붙는 저음은 절대 날 수가 없어요. 그런 저음을 내려면 일단 드라이버 자체가 크고 거기서 인클로저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빵빵빵 해줘야지 저음이 굉장히 딱딱 붙으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북셰프 타입이나 좀 더 대형 스피커에서 그렇게 나야지만 소리가 나고, 그게 아닌데 저음 느끼려면 이어커널형 같이 여기다 탁 대놓고선 가까이서 흔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 360도로 방사를 해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레디에이터를 썼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냥 들어보면 오, 저음도 잘 들리고 괜찮다, 밸런스. 그리고 진짜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정말로 음질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쓸만해요. 음질 자체가 굉장히 쓸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쓰다 보면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난번 리뷰에서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거를 갖다 두 대를 놓게 되면 레프트하고 라이트로 소리 내거나 또는 그냥 소리 빈 곳에다가 이렇게 놓고선 틀면 소리를 채우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몇 분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기가 그 뭐 명상 쪽 관련되신 분 또는 요가라든지 이 그 뭐라 그러죠? 아, 필라테스? 네, 이런 걸 하는데 음악을 좀 곳곳에 틀어놓고 싶은데 스피커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다가 위치해야지 소리가 잘 나올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없거든요. 예, 방법이 없어요. 스피커 가까이 있는 데는 소리 크게 들리고 스피커 멀리 있는 데는 작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그럴 때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건 뭐냐면 여기다가 위치에다가 아무데나가 몇 군데 뚝뚝뚝 놓고선 얘를 갖다 그룹을 지어서 소리를 틀면 얘가 동일한 소리를 내줘요. 그래서 작은 카페라든지 아까 얘기한 필라테스, 요가, 명상하는 장소 이런 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쓰신다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을 거예요. 예, 괜찮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저는 맥 계열, 애플 계열을 쓰거든요. 애플 계열에서는 또 특징이 이 얘네는 에어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에어플레이가 뭐냐면 맥하고 호환되는 애들이 있을 경우에 제가 이 노트북으로 어떤 소리를 갖다가 재생을 해주고 싶을 때 에어플레이가 가능한 장비만 맥에서 떠요. 그냥 화면에 재생을 어디다 할까요? 라고 이 옵션이 뜹니다. 그래서 옵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잡혀 있으면 얘로 재생을 바로 내줄 수가 있어요. 바로 얘한테 재생을 내줄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그게 되게 편리하거든요. 저는 이제 에어포트라고 하는 이제 AP, 그렇죠? 그 무선 공유기, 애플에서 나오는 그걸 쓰고 있는데 그 무선 공유기에 보면 오디오 단자 아웃이 있고요. 그 무선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맥 장치들, 그러니까 애플 장치들, 맥 컴퓨터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가 연결되면 제가 얼마든지 그것들의 재생되는 소리를 갖다가 그쪽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편한데 그 기능을 얘가 갖고 있다는 거죠. 얘도 같은 네트워크상에만 있으면. 그 기능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또 좋았던 게 이 USB 단자가 있는데 저 이 USB 단자가 그냥 단순히 충전하는 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충전을 시켜놓고 얘를 통해서 핸드폰을 얘한테 뭐 연결을 하게 되면 얘를 갖다가 외장형 배터리로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외장형 배터리도 돼요. 하면 충전도 됩니다. 되는데 하는 순간에요. 얘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플레이를 재생을 하면 얘한테 그냥 바로 나와요. 블루투스 링크하는 거 없이 그냥 꽂기만 하면 바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을 얘한테 시키고 있고요. 얘를 어디다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 USB 이 케이블 단자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그냥 집에 들어오거나 사무실에 데스크에 왔을 때 요 연결돼 있는 선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탁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놔두면 충전도 되면서 내가 전화거나 음악이 듣고 싶거나 할 때 그냥 플레이하게 되면 그냥 바로 플레이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가 스피커폰 기능이 같이 돼요. 블루투스 스피커 대부분 되니까 스피커폰 기능이 돼서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그냥 스피커폰으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물론 그거 외에 기본적인 블루투스 연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아까 얘기한 그 에어플레이를 통해서 와이파이로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favorite 버튼이라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터치하게 되면 다섯 개의 스테이션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음악 스테이션을. 그래서 누르는 순간에 지금처럼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인터넷 방송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무슨 얘기냐? 앱을 통해서 제가 주로 듣는 인터넷 방송, 지금 BBC 방송이 나온 건데, 인터넷 방송을 갖다가 여기다 5개를 등록을 시킬 수 있어요. 등록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굳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거나 뭐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그러지 않고 얘만 달랑 있고 얘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집이나 어디 사무실에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겠죠? 상태라면 그냥 페이버릿 버튼 키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채널 스테이션을 선택만 하면, 선택하고 음악을 돌려서 올리면 이게 음악이 바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요. 지금 다른 채널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덮고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연결하거나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음악을 재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넣어놓은 이제 인터넷 방송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 그냥 바로 불러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편해요. 그냥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편해요. 그 부분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느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외에 나가봤습니다. 예, 야외에 나가서 도대체 얘가 어느 정도 소리 크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드렸어요. 비교할 방법이 별로 없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서 제가 이제 말을 하면 제가 말하는 목소리의 레벨을 들으시고 그 목소리 레벨과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소리가 크기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까이 갖고 와서 한번 소리를 틀어보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얘가 어떤 소리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아는 그 레퍼런스 음악을 틀지 못하는 걸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레퍼런스 음악 그때 할 때도 만들 때도 음악이 정말 요만큼 살짝 나왔는데 바로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예, 바로 저작권에 걸려서 제가 그걸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경고를 한번 받았어요. 그거랑 이제 연관돼서 제가 여기서 음악을 틀 때에는 그런 음악이 아닌 이제 free BGM, 그러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음악을 갖다 틀다 보니 음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입니다. 소리 크기를 한번 알아보려고 야외에 나왔어요. 옆에 에버랜드 주차장 쪽에 나와 있는데 밖에서 에버랜드 소리가 좀 들리네요. 아무튼 오늘 이 스피커 소리가 야외에서 어떻게 크게 들리는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제 목소리하고 비교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들리는 소리예요. 제가 들리는 목소리하고 그다음에 주변 소리랑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어요? 뭐 간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느껴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 소리 표현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확실하게 실내에서 들었을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소리 괜찮아요. 되게 고급진 소리 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개런티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너무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는 게 단점이에요. 예. 저는 이거를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장점이라 하면 가운데 놓고서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들린다는 게 장점이겠죠. 근데 단점은 여러분들이 이 용도를 갖다가 어느 한쪽에서 한쪽 벽에서 이렇게 쏴주면서 소리를 이렇게 방사하는 방식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에는 약간은 좀 울림이 많다 그래야 될까요? 네,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서 좋은 거는 가운데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듣게 하기에는 좋겠지만 어떤 장소가 조금 마감 재질, 이런 벽이라든지 인테리어가 좀 울리는 장소라고 하게 되면 소리가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사방으로 가 있는 에너지가 그 공간을 울리게 되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울림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두 번째로는 통화 음질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리브라톤 직 미니 오디오 테스트 중입니다. 저는 지금 장비에서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멀어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m 정도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곳이고요. 지금은 1m 떨어져서 이야기하실 때의 제 목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 떨어져 2m 떨어졌을 때의 제 목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2m 떨어져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듣기에 음질이 좀 확인되셨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그냥 그래요. 그렇죠. 통화 품질은 그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이긴 한데 이 정도 품질이면요 뭐가 같냐면 옛날에 사무실용 그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놓고 들었을 때 그냥 그 정도 음질이에요. 물론 블루투스 그 이어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 이 거리에서 나오는 음질이잖아요. 그 얘는 아까 테스트한 거는 30cm 그 다음에 1m, 2m 떨어진 데에서 대화 통화한 거였거든요. 그거로 친다면 이해해 줄만 한데 그래도 약간 좀 고음의 명료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세 번째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레이턴시 부분이에요. 블루투스건 에어플레이건 레이턴시가 100에서 200mm는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00mm까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 맥이라든지 아이패드, 아이폰 같은 걸로 해서 유튜브 같은 걸 연결하게 되면 유튜브가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에어플레이로 연결됐을 때 제가 시차를 이제 맞춰주려고 보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보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가 그 보정하려고 맞추는 게 오히려 더 틀어지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면 100에서 200mm가 틀었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더 늦게 보내는 거죠. 근데 때론 연결할 때 얘가 100mm나 더 짧게 당겨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유튜브를 보는데 영상이 있는 상태에서 오디오가 뒤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립싱크가 계속 안 맞는 현상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제 컴퓨터 때문인지 그래서 아이패드랑 연결해서 했는데도 약간 립싱크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이랑 했을 때도 약간 립싱크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이 패시브 레디에이터 저음 드라이버가 3인치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생기는 압력을 갖고 옆에서 이제 좌우에서 이렇게 떨어주는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있는데 이 패시브 레디에이터의 소리가 저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건 있지만 그 저음이 되게 불명확한 저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음질적으로 본다면 과히 그렇게 좋다고 보진 없어요. 그 주파수 특성 자체는 괜찮은데 저음이 조금 댐핑이 없는 약간 흔들리는 컨트롤이 안 되는 저음이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니까 그쵸? 블루투스 스피커고 그냥 집에서 놓고선 듣는 그런 스피커로 놓고 간주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가격이겠죠, 가격. 예. 얘의 가격이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199,000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쪽을 봤을 때는 25만원, 26만원이었었는데 지금 199,000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최근에. 그 가격에서 본다면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릴만 해서 제가 선택해서 오늘 리뷰를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다른 제품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른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도 저도 들어봤거든요. 보스라든지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그거랑 견줘서 전혀 뭐 손색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고음 같은 게 더 깔끔하게 더 잘 들려요. 예. 튀는 소리 없이 되게 부드럽고 되게 실키하다는 표현 하잖아. 기름진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199,000원이라는 가격인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모델이어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잡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을 또 소개해 드리는 거에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좀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제품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 제품들을 갖고선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비전스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